한가위라 진짜 먹기 좋은 날이네. 니들도 알겠지만 이 세계에선 뚱뚱한 게 곧 힘이고 정이고 진리다. 알겠냐? 네, 네 형님. 그래. 예, 네, 퀵입니다. 어, 뭐야? 홍영기 씨? 네. 에? 뭐지? 아, 형님. 어. 붉은 파에서 명절이라고 산적꼬치를 보내왔습니다. 어, 그래? 어허, 이 자식들 같으리라고. 어. 근데 니들, 이 산적꼬치에서 제일 맛없는 게 뭔지 아냐? 파! 산적꽃에서 제일 맛없는 건 바로 이 이쑤시개야. 나머진 맛없는 게 어디서 다 맛있지. 대단하십니다 형님. 오랜만입니다 형님. 이 목소리는 어? 아 형님 저 녀석들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아니야 저 녀석들 아이스크림 빨아먹는 거야. 야 저 이거 저렇게 먹어 맛있었거든 저거. 와 아, 아, 안 줄 거야! 진짜, 어디다 혓바닥을 디디느라. 잘 계셨습니까, 형님? 김준현이 니가 그 웬일이야. 그거 뭐 아실 거 없고. 아시죠, 형님? 이 바닥에서 살 빠지기 시작하면 물러나셔야 된다는 거. 하, 야, 이게 무슨 헛소리야? 나 아직 엄청 뚱뚱뚱뚱뚱뚱해. 오호호호, 그러세요. 아니, 그런데 요즘 안 좋은 소문이 들립니다. 무슨 소문? 며칠 전에 고향 내려가셨다 오셨죠. 그래 나 저 벌초 하려고 차 타고 슬 갔다 왔다. 왜 그런데 형님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휴게소를 그냥 지나치셨다고요. 살 빼려고 휴게소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지나친 거 아니야. 지나쳤어. 진정해 얘들아. 그게 아니야. 야 급해서 그랬어. 급해? 뭐가 그렇게 급한데? 어? 뭐가 그렇게 급해서 휴게소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갔는데 휴게소 그 앞에서 맥반석 위에서 오징어가 그냥 날 안 먹을 거예요. 아유. 이렇게 잘 익어가는데 날 잡아 잡수 하는데 아이고. 그냥 지나쳤어? 아니 너 정말 맛있게 익었는데. 아유, 오징어야 미안해. 이미 늦었어. 아 오징어 정신 차리세요. 날 신에 빠져가지고. 오징어한테 미안해서 어떡해.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영훈이 살 좀 쪘어? 저 명절 음식 먹고 1kg 쪘습니다. 아유, 깨작깨작 찌는구만. 가봐. 뭐야 이 땅콩만한 돼지는. 뭐? 참. 땅콩만한 돼지? 너 말로 해서 안 되겠다. 가자! 잠깐! 내 이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. 뭐야 이거? 검도의 정석 뭐? 4장 2절 배 나온 자를 상대하는 법. 좋다 준비됐다 가자! 이제 마지막이다 가자! 그렇지 형님 제가 이겼습니다. 졌어. 야 너는 바본지 돼지인지 컨셉을 확실하게 하나를 정해. 뭐야? 돼지요. 바보야 바보 나와. 아유, 형님 그래.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가봐 수영아. 우와 야 이놈 정말 나날이 대단해져. 야 잠깐 이놈 이거 앞에서 보는 거랑 옆에서 보는 거랑 면적이 다를 게 없어 이게. 와 이거 뭐 그게 다 똑같아 그냥. 와 야 이거 어디가 앞인 거야 이거. 와 야 이거 와 그냥 둥그런 기둥 같아 그냥. 와 뭐 잠깐만 이거 염색을 했 가만 있어봐. 염색을 했어 그럼. 와 지금 와 위에서 보니까 이게 여기는 이렇게 하얀색이고 가운데 딱 노란색이 완전 그냥 계란 후라이 같아.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. 와, 와 이놈 정말 나날이 대단해지는구만. 그래 김수영이 이제는 뭐 우리 조직으로 넘어와라. 제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? 그래 그러면은 네가 이 친구들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보자. 응? 얘들아 나와봐. 우와 신세터다 신세터다. 뭐 하는 거야 이것들. 잘 오셨죠 형님. 시스타예요. 시스타입니다.
시스타. 시스타. 왜? 시스타. 왜, 왜? 얘들아, 여기는 랍스타다. 오, 랍스타다. 이거 김준현이도 한물 갔구만. 말라깨기 걸그룹이나 쫓아댕기시고. 난 시스타가 뭐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. 아,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다고요? 누나. 과연 이걸 보고도 그러실까요? 뭐야? 뭐야, 뭐야, 뭐야? 뮤직 큐. 우린 끝인가요? 혼자 밥을 먹고. 내 가사가 너무 좋다. 노래 좋다. 나 혼자 밥을 먹고. 노래 좋다. 나 혼자 밥을 먹고. 나 혼자 밥을 먹고. 나 혼자 밥을 먹고. 나 혼자 밥을 먹고. 아, 신나셨네. 어, 엄청 좋잖아. 형님도 네. 시스타한테 훈이 나가서 랍스타를 넘기셨네. 오! 랍스타! 이 랍스타! 우리가 먹자! 이거!